유튜브를 시작을 하시면요, 처음에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에요. 왜내걸안 보나 생각하지 마세요. 안 보는 게 아니고 내 컨텐츠가 안찬 거예요. 특히 채널 메인에 갔을 때, 이건 PC 기준이니까 여기에 영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. 한두 개 있잖아요. 그럼 구독을 잘안 눌러요. 구독 누를 확률이 한 1,000명 중에 한 명, 내용이 워낙에 좋으면 한 100명 중에 한 명까지 누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아닌 게 정상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 차면 찰수록 구독을 누를 확률이 높아요. 예. 또요 위에 제목 있잖아요. 영상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 요 제목을 볼때 구독할 이유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. 나한테 본 영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내용을 다룰 거야, 나한테 무엇을 볼수 있어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영상이 후에 좀 많아지시면요, 최근에 올린 영상을 더 많이 보잖아요. 그때는 요 안에 배열을 최신 거 위주로 배열을 하세요. 왜냐면 메인에 들어왔을 때딱 보고, 이런 정보 주제가 구독률을 더 올릴 수 있어요. 네, 올릴 수 있고, 그런 흐름 보실 수 있고. 심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유튜브 영상 올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, 내가 이걸 계속 할까?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2,000조회 했다가, 그 다음에 4,000조회 했다가,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가 와요. 요게 12월 8일부터 12월 14일, 15일, 16일이니까 요 날짜가 되게 오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왜냐면 앞에 2, 3천, 4천이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올리면 200씩, 100씩 나오는 거예요. 내가 뭘 잘못했나? 왜 이러지? 이때들 많이 멈춥니다. 이때 많이 멈춰요. 저희가 초창기 때요 그래프가 없었다면 이때 400명이었거든. 저희는 한 2, 30명, 40명의 구독자로 가고 있었을 거고, 이렇게 나오다가 영상을 꾸준히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때 100몇 조회씩밖에 안 와. 모두 이럴 겁니다. 그때 무엇을 생각하시냐면, 뒤에는 이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. 이때 주춤하잖아요. 이거 못 봐요. 이때 주춤하시면 여기서 딱 끝내고 다른 채널을 시작을 해요. 그러면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. 이렇게 쭉쭉쭉. 예, 그렇게 두 개, 세 개, 네개 이렇게 모으게 되죠.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, 달력에다 쓰세요. 일기 쓰듯이 그날 일했어. 그리고 그 다음날, 아, 이러네, 쓰세요. 이때는요, 2,000에서 4,000에서 이렇게 해서 100으로 내려오잖아요. 2,000에서 100으로 내려오면, 그러면 다음에 뭐 4,000, 6,000, 이때 한 8,000, 9,000 되면 그러면 한 500으로 내려오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. 그 과정이 지나면 구독자가 늘고 뇌결이 맞아지고 방향이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숫자가 늘었네 줄었네 생각하지 마시고, 내가 전체 컨텐츠의 계획이 됐으면 나는 제 길로 가고 있다. 그래 놓고, 그 다음번 80개의 영상 이후부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, 구독자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톡톡 치면서 데려갈 생각을 하셔. 내가 쇼핑 쪽으로 갈 건지, 내가 내 브랜딩으로 갈 건지, 내가 비즈니스 쪽으로 그들을 모아올지, 그 전부터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게 기본 정보. 여기에다가 알아서들 보내겠지, 뭐 홈페이지 주소나 메일 주소 그냥 뚝 여기다 등록만 해놓고 다들 들어가시면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요.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내가 원하는 제휴를 제휴별로 다 써놓으세요. 어떤 제휴 받습니다, 뭐 받습니다, 뭐 받습니다. 심지어는 지금 구독자 한 2,000명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제작해서 홍보해드리는데 많은 받습니다 이런 거 써놓으세요. 여기다가 왜 그러냐? 우리가 이 안에 글 써놓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, 제안할 사람이 있으면 날 찾아보고 제안하겠지. 그러면 마케팅 대행사에서는요, 마케터들한테 일을 시키면 진짜 전화를 막 해갖고 땡크처럼 찾아가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애들은 100명 중에 한 명이고요.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면 메일 보내요. 메일을 막 찾아서 걔 일은 메일 주소 취합하는 거야. 메일 주소를 취합을 다 해놓고 쫙 보내요. 보내고 열었나 안 봤는데 확인도 안 하고 다 빼놓으면 자기가 일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, 여기서 메일 주소만 하고, 메일 또안 보내는 리스트는 어떻게 하냐면,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 영상에 상품 판매하거나 상품 거절할 것 같아. 그럼 그 주소는 또 빼요. 약간 다른 상품 있는 사람들을 본단 말이에요. 근데 내가 이제 초기인데 내가 브랜디드가 없잖아요.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팔고 있는데 채널을 키우면 나한테 제한 메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친절하게 내가 어떻게 팔아주고 내가 뭘 하는지 보여야 돼요. 정보란을 누가 들어오냐면 구독자는 안 들어와요. 구독자는 정보란 안 봐요. 누가 보냐? 내가 딱 원하는 유형의 채널이 생기면 거기 들어가서 여기를 봐요. 이 사람 메일이 있나 뭐가 있나. 근데 막 전화번호도 있고 친절하게 광고 문의만 써놓지 말라는 말이에요. 뭐 쇼핑 입점도 받고 뭐 콜라보 제휴도 받고 협찬도 하고 라이브도 해주고
막 영상도 만들어줄게. 영상 만들어줄 때 얼마 친절하게 써놓으면요. 그 마케터들 중에 대행사, 대한민국에 거의 100개 대행사가 해외사를 다 잡고 있어요. 예. 그 대행사의 소극적인 담당자도 우리한테 연락을 한다. 그리고 받으실 때, 내 채널에 내가 그 약간 팀이 있는 것처럼 저 여기 담당자인데 이렇게 보내지 마시고요. 채널 주인이 직접, 예. 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운영자예요. 이런 식으로 보내잖아요. 상대방 애가 대리 과장 이런 급이거든요. 그 애들은 2,000명이건 3,000명이건 유튜버랑 내가 아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아요. 대행사라는 게왜 생기냐면 광고주는 돈 주니까 주님이에요. 광고주를 주님이라고 불러요. 광고 주님. 대행사는 갑을 병 정중의 정이에요. 매체, 언론사 조중동이나 뭐 언론사 매경이나 이런 애들이 대행사 무시하고, 그쵸? 광고주도 무시하고. 24시간 대기하고. 근데 얘네는 저 사람도 클 거라는 거 알거든요. 거기 담당자하고 나하고 알게 되는데 유튜브 주인이 이 사람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내가 10명, 20명 알아놓으면 대행사 담당자는 자기 무기가 되거든요. 그 친구를 인정해주면서 같이 시너지 클 거로 하면 대행사의 다른 일이 돌때 나한테 걔가 더 챙겨줘. 그 나중에 이거 톡으로 이래갖고 나중에 일좀 줘요. 그러면 만들어서도 줄수 있다고. 그래서 이 창이 그냥 설명창이 아니라 이걸 마케팅 창으로 쓰셔야 돼요. 그러고 제가 힌트 몇번 드렸는데 일부러 영상 위에 배너 광고 같은 거 넣으시라고. 그냥 뭐 친인척 거건 뭐건 영상 하나 이렇게 나가면 이런 영상 위에다가 배너 같은 거 넣거나 밑에요 설명글 같은 데다가 쿠팡 링크라고만 쓰지 마시고 광고 협찬 이렇게 해서 좀 링크를 거시라고. 왜 그러냐, 우리만 소극적인 게 아니라니까. 세상은 다 그래요. 90%가 소극적이에요. 내가 달아놓은 사람한테는 연락이 엄청 가요. 근데 다 기다려요. 우리는 걔네 기다리고 걔네는 확인하려고 들고. 대한민국의 작년부터 온라인 그 대행사의 숙제가 소형 크리에이터를 잡아라요. 소형 유튜버, 인스타 쪽 전부 다 구독자 1,000명이건 뭐 요즘은 500명한테까지도 연락 온대요. 여러 가지로 지금 제안들이 오고 있어요. 그 안에 그런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. 100명 중에 90%는 이 사람이 해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보내줘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열어놓고 어떤 방식의 협찬을 받는다고 써놔도 이건 안 해주겠지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협업, 뭐 가능하다 이런 것까지도 다 초기부터 표현하시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? 그래야 내가 비즈니스에 대한 목적을 갖고 가요. 꼭 조회수 많게 만드는 채널도 괜찮은데 이거로 얘가 10배, 20배, 100배 됐을 때 어떤 돈을 벌까를 막 광범위하게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. 협찬부터 뭐부터 할수 있는 것부터 그냥 다 생각해서 다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. 그래서 영상을 만드실 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기. 그리고 요즘 쿠팡 제휴 코드나 이런 쇼핑 붙이시는 분 계시는데 내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놓고 쿠팡 제휴 코드 붙여 놓고 팔렸니 안 팔렸니 하시거든요. 될수 있으면 거기서 내가 다루는 콘텐츠 안에 쿠팡 안에 상품이 얼마나 많아요, 그렇죠? 스토리를 그 상품이 들어가게 만드세요, 살짝. 내용 안에서 살짝 끼어 들어가게, 얘기라도 끼어 들어가게 만들어서. 뭐, 어디, 뭐, 이렇게, 뭐, 여행 갈때 바이크 타고 가는 거로, 버스 타고 갈 거야, 바이크 타고 가는 거로 넣는다든가, 약간 스토리를 바꿔가면서 그 내용을 넣으면, 태그에 매핑돼서 추천이 바이크 쪽으로 더 뜨고, 그 상품 쪽으로 연계되기도 하거든요. 그런 식의. 오늘 초기 교육 때, 교육할 때 저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죠. 편집이나 이런 공부하셔라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내가 지금 채널을 영상 하나 올리고, 이제 썸네일 하나 만들고 이렇게 올리신다 하더라도, 1년 뒤에는, 한 달에 한 500원 들어오고, 그러고 5년 뒤에는 빌딩 하나 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